하늘엔 뭉게구름이 떠 있고 높이 솟은 산자락이 그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드넓은 초원 사이로 길게 자란 나무는 가지마다 잎사귀가 풍성하게 나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이상향이자 낙원이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세 명의 목동과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목동들은 커다란 무덤 주위에 모여 있는데요. 모두 나뭇잎으로 엮은 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입은 옷은 모두 다른 색입니다. 한 사람은 황토색의 천을 두르고 있고 다른 사람은 파란색, 또 한 사람은 빨간색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운 황금빛 천을 상의에 둘렀습니다. 이러한 색채 표현은 푸생이 로마에서 그림을 배울 때 티치아노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토색 옷을 입은 남자는 무덤 옆에 서서 파란 옷을 입은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자는 무릎 꿇고 앉아 무덤의 비석에 새긴 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자는 비석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자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치 글자의 내용을 여자에게 확인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는 빨간 옷을 입은 목동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린 채 우스워린 표정으로 무덤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비석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여기서 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아르카디아와 같은 낙원에도 어김없이 죽음은 존재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푸생은 이 비석의 글귀를 통해 그 어디서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며 낙원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쾌락도 죽음 앞에서는 덧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